안녕, 라붐 시크릿TV 작가 김상월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나르에 대한 주제로 첫 영상을 올릴 때부터 늘 고민하고 다루고 싶었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아 주저하게 됐던 주제, 오늘은 드디어 그 상자를 열어볼까 합니다. 바로 나르시스트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랜 시간 원인 모를 가시에 박힌 채 마치 내 몸의 일부인양 살아온 불쌍한 나르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 볼까 해요. 나를 미치게 만드는, 그러나 쉽게 손절하지 못한 나르를 보며 어쩜 저렇게까지 이기적이고 뻔뻔하지? 어쩜 저런 행동까지 할 수 있지? 도대체 저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생각 드신 적 많으셨죠? 오늘 시간으로 천사의 탈을 쓴 악마, 이 나르가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라붐 시크릿TV 나르에 관한 여러 편의 영상을 통해 힘든 나르와의 관계에서 최고의 해결책은 손절이 답이다 라고 누누이 강조드렸었죠. 그런데 말처럼 쉽게 손절하기 힘든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애인, 배우자, 부모인 경우가 이에 해당될 텐데요. 이들의 삶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기에 나르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걸까요? 알아요. 그를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히고 죽을 것 같이 괴롭다는 거. 하지만 미운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지옥 같은 마음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 나르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 함께 하기로 해요.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네, 그렇다면 천사의 탈을 쓴 악마, 이 나르에 대한 비밀 파헤쳐보기 전 우리 사랑의 빔타임 잠깐 갖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정성 가득한 사랑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체 이 나르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빙빙 돌리지 않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나르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랐다. 두 번째, 어린 시절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다. 나르시스트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 90%가 난 늘 충분치 않아, 난 늘 부족해 라는 감정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요. 부모가 정해놓은 높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자신은 늘 부족하다는 죄책감에 괴롭고 공허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거나 나르시스트 부모 밑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난잡한 이성관계, 식탐, 폭력,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등 각종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죠. 유아기 어린 아기는 세상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양육자 대부분 엄마겠죠.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재워주고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서 아이는 왕자 공주 대접을 받습니다. 모든 욕구를 양육자가 충족해주기에 이 아이에게 세상은 오로지 엄마와 나만 존재해요. 하지만 생후 10개월에서 18개월 사이 사회와 연결되는 성장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잠자는 시간보다 깨어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이는 궁금증이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때 아이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고 때때로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이 시기부터 엄마는 바빠져요. 아이가 친 사고를 수습하고 연달아 안 돼, 안 돼 하며 아이를 따라다녀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지만 이 과정이 아이는 혼란스러워요. 모든 욕구를 다 채워주고 늘 내 편이었던 엄마가 안 돼, 안 돼 하며 행동을 제지하고 쫓아다니니 아이는 배신감도 들고 우울합니다. 샌디 호치키스에 져서 나르시즘의 심리학에선 아이는 엄마와 자기가 완벽한 일치라는 환상, 이때까지 유지해오던 이 환상이 배신당하는 것을 수치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의 수치심은 너무 자연스러운 성장통이고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단계가 왜 중요할까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고 나 자신을 믿게 되는 시간이기에 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양육자, 즉 엄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오로지 내가 최고인 단계를 온전하게 겪고 수치심을 안전하게 경험하고 타인과의 건강한 교류의 과정을 연결해주는 건 믿을 수 있는 엄마만이 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건강한 독립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보통 만 4세 이전이라고 합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제가 해드린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단계를 건강하게 체험해야 경계를 의식하게 되고 타인과 나는 다를 수 있다는 개별성을 인정하면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부모의 잦은 싸움, 폭력, 한쪽 부모의 부재, 알코올 중독 등의 가정 불화로 아이가 방치된다면 이 아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 분노를 껴안고 살게 됩니다. 늘 주눅들어 있고 눈치를 보며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스스로 껴안게 되기도 해요. 그래야 살아남으니까요.
결국 이 아이는 그대로 성장해 우리가 7일 떠는 자기애성 인격장애, 즉 나르시시즘 상태로 머물어 살게 됩니다. 때론 나르 부모의 복제인간의 모습으로요. 우리가 아는 우리 곁에서 우리의 피를 말리는 이 나르는 내가 왕, 내가 최고라는 어린 시절 4살 이전의 영웅 상태로 살고 있어요. 수치심을 안전하게 체험하고 건강하게 극복하지 못한 이들은 성인이 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을 받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외모 가꾸기, 권력 있는 사람에게 아부를 해 얻은 일명 인맥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착취하고 툭하면 분노와 욕, 폭력까지 이들의 경계선 없는 이기심은 심지어 오만하고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악마가 된 거죠. 이들 나르의 특징들은 이미 라붐시클리TV 지난 나르에 대한 영상을 통해 전해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꼭 찾아보시고 도움받아보시고요. 오늘은 나르 부모에 관한 이야기니 계속해서 내용 이어갈게요. 건강한 부모라면 아이에게 너는 그 존재 자체로 완벽하고 온전하며 사랑 그 자체임을 알려줘야 해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야 하고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찾아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도와줘야 합니다. 자신을 정직한 눈으로 바라본과 더불어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건강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부모 어떨까요? 건강한 사회성을 알려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분리되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자녀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언제나 내 손안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즉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실제로 저도 이런 부모님들을 본 적이 있어요.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야 하고 친구와의 만남, 이성친구, 심지어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부모의 허락이 떨어져야 가능합니다. 마지막 이 내용은 저의 책 하루 한 시간 음악의 힘에서도 소개한 적 있는 실화예요. 실제로 이분은 여러 이성친구들 다 퇴짜 맞고 어머니가 유일하게 허락한 분과 결혼한 웃지 못할 인생 스토리입니다. 이런 부모들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 자신의 인형, 무조건 굴복시켜야 하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했다거나 어떤 일에 성과를 냈을 때 칭찬보다는 자신이 그려놓은 상에 맞춰진 것이므로 당연하다고 여겨요. 하지만 부모의 기대에 못 미쳤다면 매몰차고 가혹하게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자식은 자신을 빛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용가치가 없는 거죠. 나르의 특징 중 타인은 자신을 빛나게 하는 존재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라는 부분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게 설령 자식일지라도요. 그 결과 이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랑받기 위해 기꺼이 희생양이 되고 살아남기 위해 부모의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돼버립니다. 참 무섭죠. 이 아이의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고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점점 행복과는 거리가 먼 길을 걷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나르가 한편으로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방심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들은 부모가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은 방식 그대로 자신의 수치심을 타인에게 떠안겨버리고 자신은 교묘하게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 투사라고 합니다. 그 결과로 희생양이 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괴로운 거고요. 그렇다면 내 부모 혹은 내 짝꿍이 나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나르를 변화시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해요. 이 결론은 전문가들과 제 생각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나 자신을 바꾸는 게 훨씬 쉬워요. 나는 나를 안전하게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먼저 내 마음 상태를 알아차림하고 용기를 내는 것부터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유드리는 방법은 바로 내면아이 상처 치유예요. 저의 책 하루 한 시간 음악의 힘, 하루 10분 내면아이 치유하기를 읽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개인적으로 푸름아빠 거울 육아의 저자이신 최희수 소장님의 유튜브나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보신 구독자님들이시라면 지금쯤 궁금증이 생기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 부모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래서 다음 시간엔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대표적인 특징 세세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다음 내용은 다소 충격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이런 부모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마무시하거든요. 다음 시간도 너무 흥미진진하고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똑똑한 내용 들고 또
짠!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영상 너무 집중해서 보시느라 좋아요 누르는 걸 깜빡하셨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영상, 따끈따끈한 영상 가장 빠르게 만나보시는 방법 모두 아시죠?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영상이 업로드 되는 대로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딱 세 분께 공유도 한번 해보세요. 좋은 지식과 정보가 높은 진동 바이러스가 되어 우리 모두 몸과 마음 건강해지는 반짝반짝 빛나는 삶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기 딱 좋은 날입니다. 많이 많이 사랑하고 많이 많이 감사하며 살기로 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